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은일대송 상대동 주현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영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산자위를 지난 22일 통과했으며, 지진특별법이 올 한해 국회를 통과하여 흥해 포항시민들께 큰 선물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포항시민들은 포항시의 대표적 번화가인 주황동 상가와 젊음의 거리, 그리고 장량동, 동빈동, 죽도동, 군덕 이런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전단지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명함형 전단지, 길에서 식당이나 술집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 때로는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들, 심지어 주차해 놓은 차량에도 끼워져 있습니다. 가히 불법 전단지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스몬비족을 타켓으로 한 길바닥에 붙이는 형식의 전단지까지 등장하여 갈수록 배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형 전단지 살포는 길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주기도 하고, 허위 광고나 불법 사교육 광고로 인하여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적인 전단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교육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전단지들은 옥외 광고물의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현수막이 크기에 따라 면적당 4제곱 25만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단지는 장수에 따라 최소 8만원, 최대 25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금이 부과됨에 불구하고 불법 전단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서 따른 징수 과태료 및 이행관계금의 부과징수 관련 대책으로 포항시는 2018년도에 남북구청에 각각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2,000여만원의 보상비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가 불법 전단지를 없애기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2017년부터 KT와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광고 전화 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를 7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서울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는 방학 기간 동안 관내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불법 전단지 등 수거 학생 봉사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며 불법 전단지 등을 수거하면 봉사활동 시간 2시간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작년 한 해 총 246명의 학생이 참여해 약 1만 8,500여 명의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였습니다. 포항시도 수원, 서울 강북구의 우수 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전단지 수거 도구를 제작하여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수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제 관련 2,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 전단지 살포는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 참고하여 기존에 실시 중인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제와 더불어 함께 더 좋은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한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개적하고 깨끗한 문화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